첫 경기 오늘의 16강 크레이지 햄스터와 앙다코스입니다. 어우, 요원 조합부터 좀 차이가 나츠를 갈라놓고 램프를 먹을 생각인 것 같고 치바 선수 이 선수가 뒤가 없어요.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보여주는 장면이죠. 근데 아그네스가 잡아냈고요. 자, 침착합니다. 크레이지 침착하게 오는 거 기다렸다가 그쵸, 이게 맞아요. 피솔 라운드이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신더 치밥을 정리했습니다. 자, 위치 걸렸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야, 살아나왔습니다. 사실 연막을 이렇게 챙기게 된다면은 모르타를 같이 밀어줬어야 했는데 모르타 밀지 못했죠. 앙다코스 시키면 안 돼요. 예, 왜냐면 트리플과 헤븐라인까지 먹힌 상태라서 이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야, 바로 정리. 햄스터 침착한데요 진짜. 설치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아왔어요. 안전하게 탈출. 야, 근데 이거 트리플을 설치하고 빠졌다는 게 큰 거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플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해체라는 순간 쇼티로 나가서 잡을 거거든요. 자, 쇼티 올쇼티 지금 안타코스. 안타코스 많이 준비했는데요. 피해만 다 맞아도 어차피 트레이드만 하겠다 마인드. 트레이드만 여지까지. 야, 이거 진짜 준비 많이 했어요. 근데 신도가 뒤 다 욕탕 잡았어요. 욕탕 잡았어요. 재차면 쇼티 쇼티 욕탕. 이거 신도 나가야죠, 나가야죠. 중요한 거는 불게. 그러니까 신도가 뒤에서 밀고 와요. 다 잡았어요. 하나. 이러면 신더가 하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앙다코스가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네. 와. 자, 훅과 창문 라인까지 시바 쑥 들어왔습니다. 네. 점에서 시바. 어. 근데 중요한 건 뒤잡혔다는 거. 뒤잡혔어요. 장난 끝이야. 역습까지. 예. 네. 이거는 신더가 먼저 가져야죠. 이게 맞아요. 확인 다 해주고 창문. 어우. 자, 박스딘은 확인 안 됐거든요. 이거 유파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데이팅입니다 이거. 시크릿 빠져나가네요. 유파는 좋죠. 안전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깔끔한 움직임 보여줬고 이미 스파이크는 설치가 됐으니까. 자, 그리고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앙다커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원 라인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려오면 프링이. 와, 프링이들이. 프링. 자, 그러면 정원만 체크하면 되죠. 그대로 마무리. 타코스 근데 가면서 가능... 자, 여기에요. 이것도 이게 첫발입니다. 가래요. 이걸 인간비가? 네. 자, 이러면 사이트 그냥 먹혔죠. 이러면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치마비 사이트 열어주고 나머지 비창문으로 합류. 네.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벽합니다. 다시 한번 샷건. 아, 양머리를 봤어요. 프링. 야, 프링. 아그레시 타이밍 자체가 조금 아쉽네요. 네. 이러면은 지금 총기가 스팅어인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헤드 맞추면 가능하긴 한데 진짜 희박해요 지금 상황이. 이미 스파이크도 설치된 상태에서 크레이지 햄스터 두 명 인원으로 진입하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한번 가보나요? 자, 근데 세게 맞았습니다 프링. 네. 스팅어와 싸워가지고 총기를 잃게 되면 좀 손해죠. 저지를 네. 예, 살리는 쪽으로. 예. 자, 이거 해체 해보나요 이거? 몰래? 몰래 해체? 일단 한 칸 그리고 두 칸까지 갈 수. 일단은 신더 커버볼 준비. 자, 하지만 신더를 미치고 빡빡하는데 유진. 그리고 일단 오퍼에 대한 정보는 얻었어요. 이러면 정원에 오퍼 있다는 거 알거든요. 프링 일단은 스파이킹까지 확인했고. 네. 치밥은 진짜 빠르네요. 거의 닌자예요 지금 속도가. 일단 무조건 내가 먼저 들어갈 게가 치밥의 머릿속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밥이 들어가면서 스파이크 설치까지 완료하고 빠집니다 심지어. 거의 뭐 배달부인데요, 스파이크 배달부? 네. 자, 그리고 오퍼가 있으니까 분수대 라인에서 난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 피마스 때문에 해체 못 들었는데요. 네. 해체하고 있어요. 해체 치밥이 일단 잡았어요, 하나. 치밥. 와. 치밥이 둘. 이거 그냥 패배가 아니야. 그냥 패배가 아니고 몰살. 5천 원짜리 패배예요. 이거 네. 오퍼레이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아마 임파 선수 사이퍼 모자 집어 던졌을 거예요, 진짜로. 예. 네. 자, 그리고 욕탕. 아, 센스 보여줬지만. 사니꾼의 분노. 시크릿 위치. 하나 더. 자, 이번에도 사냥꾼의 분노로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러면 시크릿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설치는 되어 버렸고 지진 강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븐 쪽만 조심한다면은. 그렇죠? 자, 근데 전진을 나갑니다 시크릿. 어? 확인했죠 이거? 썬데이가 유진 정리. 그리고 넘어온 거. 와, 아그네스가 그래도 프링 잡고 갔죠? 잡고 갔어요 그래도. 해븐의 소바 체크. 시크릿. 시크릿! 근데 아 램프? 자, 이거 위험만. 아, 끝났네요. 예. 이게
진짜 아그네스가 만약에 못 잡았더라면 상황이 반대가 될 수 있던 거를 아그네스가 그렇죠. 과감한 선택 있는 거 알아서도 그냥 일단 하나 잡겠다 마인드로 언제 패드 내면서 절약왕 달성 절약왕 됐습니다. 본인의 어떻게? 몸을 네. 던져 가면서 결 해줘야 되거든요. 넘어오는 거 위치 알아요? 서로 아그네스 이러면은 크레이젬스 입장에서는 그래 써야지 써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반대로 앙다코스는 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트라는 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브리치하고 나머지 사이퍼가 어떻게 보면 엔트리를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임시방편으로 잃었던 무기를 지금 장착은 돼 있거든요. 지진강타가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한 체크 죽었는데요? 예. 네. 지진강타를 밀어내는데 끝자락에 네 아 근데 임파가 실바 잡았어요. 야 이러면은 칼을 잃고 주먹 꽉 쥐었는데 그 주먹마저 풀렸어요. 그렇죠. 이런 연막도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들어가려면 몸을 밀어 넣어야 하는데 자꾸 스파이크 없습니다. 스파이크도 지금 주워서 네 A죠. 이거 인파 나온 건 모를 거예요. 자, 지금 B 사이트는 비었기 때문에 뛰어간다면 봅니다. 설치를 할 수 있고요. 네. 프링 선수가 최소 두 명은 끊어줘야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여기서 한 명의 선수는 시도를 할 건데 일단은 B 쪽에서 CT를 먹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갈 네. 거고 이러면 포탈 타고 아마 저기다. 라인을 옮기면서 가지 않을까. 아, 자 이런 프링 선수가 중요해요. 프링 선수가 최소 둘은 끊어줘야 됩니다. 동시에 포탈 타겠죠 이거. 다 이 사이트 체크하고 어디로 가나요? 포탈 전부 다 포탈. 네. 자 이러면 큰일 났습니다. 반대로 앙다코스 네. 숫자 됐죠? 4명 탔다는 거 좀 전부 들어갔어요. 그렇죠. 위치도 걸렸죠? 근데 이거 CT 한 명은 못 발견 못했거든요. 위치 한 명 봤나요? 봤네요. 이거 맞고 어? 못 봤어요? 맞나요? 네. 둘 다 정리하면서 리테이크까지 근데 이거 잘립니다. 돌아요. 신도한테 돌아요. 돌아요. 신도한테 잘려요. 와! 상자가 말렙이 아니에요. 네. 에, 뚫리기 때문에 자, 이러면 치밥은 뒤 들어왔고요. 네. 근데 이게 오퍼스는 입장에서 공수가 바뀌었을 때 네. 템포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오퍼를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과 반대로 수비를 사이트를 수비하고 있는 입장을 다시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치밥 아, 타이밍 반대쪽 타이밍이 반대쪽 타이밍이 여기 아, 근데 오 시크릿이 저 오퍼 뺏겼죠 이러면 그리고 깔끔하게 야, 타이밍 치밥이 보세요. 하나 더 빠르게 치고 옵니다. 네 이거는 다코스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굳건하게 막고 있습니다. 뒤쪽 빠져 나가는 거 정리하지 못했고 총기 살려야 돼요. 지금 이거는 오퍼를 뺏겼기 때문에 사실상 네. 어, 만 원짜리 어? 두 번째 오퍼 구입. 아그네스. 세 번째 오퍼거든요. 아그네스. 아! 그리고 항상 좋은 게 신더 선수가 이렇게 봐줘요. 이게 오퍼 장전 속도가 길다 보니까 제트가 갑자기 치고 나올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런 각대를 좁혀주는 건데. 영혼의 짝꿍 같은 개념인데요. 네. 전우조예요, 전우조. 예. 자, 그럼 앙다코스는 연막을 잃었기 때문에 연막으로 했을 때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 숏, 창문 쪽으로 가는 거 외에는 전략이 딱히 없어요. 아니면 완전 사이트를 흔들어 상대방을 백업을 가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A와 B 둘둘 나눠놓은 앙다코스 상대가 오퍼를 가져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디 체킹만 안 하면 되거든요. 크레이지 햄스터는 괜한 오퍼 싸움에 말리지만 않는다면은 충분히 상황은 좋습니다. 근데 러즈가 일단은 어 봤어요. 러즈가 오! 이거 보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신경절도 통해서 상대방 위치 파악합니다. 모자 벗었거든요. 네. 모자 100kg란 얘기가 있어요. 무게추를 내던졌다? 다시 한번 날릴 수 있다. 그렇죠. 치밥도 인파 잡아냈고요. 3대3. 3대3. 이러면은 공격할 만한데 그러니까 스파이크를 지금 스파이크가 멀어요. 그래서 네. A사이트로 가자는 판단 뒤 돌았는데 스파이크를 아! 아그네스가 먼저 두 오퍼의 대결에 있어서는 아그네스가 한 수 위였습니다. 스파이크 설치는 됐고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역습으로 가면서 클리어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크레디엠스가 좀 더 할만하죠. 이 상황에서는 네. 역습을 통해서 일단은 정보를 얻고자 나온 거거든요. 어? 네. 지금 여기까지 없으면은 욕탕 램프 아닐까라는 생각. 어 봤죠 스킬. 아 타이밍. 그래도 아그네스 스트레이트 킬 2대1 운전이 필요. 스킬 램프 쪽. 자 근데 브리치는 혼자서 스킬 쓰고 잡는 그런 플레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그네스 이게 그렇죠. 아, 진짜 하네요 진짜. 지금 보면은 앙다코스가 전략 이제는 조금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크레이지엠스 입장에서는 넘어오겠는데요. 넘어오겠는데요. 좋지 않은 옵니다. 곳을 좋지 않은 곳을 하나 와 잡았어요. 야 다 왔어 다 왔어. 콜 나왔죠. 자 급해졌어요 지금. 네
야 얼마나 놀랬으면 지금 습격까지 썼어요. 빌비 습격까지 써가지고 다 돌리죠. 다 돌립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신동 여기서 자 이거를 그냥 안 던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자 근데 뜨거운 센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네, 템포는 늦춰지겠어요? 아군의 백업을 좀 기다립니다. 네. 적지. 어우 러지가 무진 잡아냈고 그리고 신발 여기서 지금도 위치 보면은 또 여진각 맞는 위치예요. 프링이 러즈 정리했고요. 스파이크 설치는 됐습니다. 이러고 램프에 투스택. 와 이러면은 트레드 킬을 내려 들어가기 까다롭죠. 이게 램프만 먹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아까도 언급됐지만 브릿지의 스킬을 쓸 수 있고 최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램프를 고집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네스 여전히 비롱 쪽 주권이 막아줍니다. 야! 야 치맙도 대단하고 야 아그네스 어그네스 내 2만원에 투자하는 가치가 있었다. 네 하한가가 아니고 상한가였다. 아 그러니까 오퍼 들면 무조건 1킬 이상을 해주는 아그네스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 오퍼 쟤네가 쓰다가 잡히면 못 쓰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뺏으면 되죠. 못 쓰게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앙다코스는 B사이트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퍼레이터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힘들어지죠. 자 어디 장마 인파? 인파가 지금 스팅어인데 네 헤드 오 걸렸죠. 이러면 아 2차전 아 결국에는 인파 입장에서는 이건 반칙이죠. 갑자기 태그 매치 네. 아니 왜 친구 부르냐. 친구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네 삼정 네. 신호기 안쪽 들어갑니다. 러제는 자 설치가 자, 거의 끝나는 순간 나가겠죠. 러즈 소리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유진이 진짜 꼼꼼하네요. 네. 야 이거는 더블 트랩인 게 지금 브림스톤과 브릿지가 램프 먹어놨고 어이구 어이 간다 하고 본인이 갔어요 지금. 예. 지진강 다 간다 했는데 본인이 갔거든요. 충격사.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각 양각이에요. 그래도? 이거 네. 양각이에요. 이러면 나갈 수 있나요? 제일 안전하게 하는 건 실바 선수가 지금 빠지는 각인데 와 유진. 내게서 숨을 수 없어. 이번에도 아그네스가 킬 만들어냈는데 좋다. 이게 변수예요. 이게 변수예요. 자 유진이 잡는다면 네 일단 하나 됐어요. 오 저쪽 봤으면 저쪽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죠. 이러면은 램프 쪽에 오 인파가 총기 없앤 성공. 거의 혼자 스파이크 도격 모드예요. 그렇죠. 인파 두 명째 한 명 남았습니다. 와 사실 이거는 크레이지 햄스터가 전략을 잘 짰죠. 미리 모부탕을 준비해서 스택을 스킬 투자를 하면서 진입할 준비하는 크레이지 햄스터입니다. 30초 남았어. 지금 일단 보면은 치밥이 트레이드강 노리고 있어요. 본인 위치가 걸려도 트리플 라인에 있기 때문에 오? 어? 자 스파이크 다운 이러면 드라이브 나오는 거? 이거 나오는 거! 아니 치밥의 실수? 오늘 치밥은 잠 못 자요! 야! 이러면 잘 자요. 네, 아그네스가 못 자겠네요. 아 이것도 바깥 캐스터가 일단 아래 총이었다면 네. 아니, 안 걸렸을 텐데 드로 총이어가지고 또 위쪽에 총기 때문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설치는 됐어요. 자 그럼 신더가 램프를 먹고 있는 것만으로도 러오 이러면 램프 그 위치도 안 오! 치밥! 오늘 치밥의 날이 있나요? 와우! 치밥 성킬! 자 1킬만 더 하면 오늘 저녁 치밥? 괜찮아서 연기했죠? 맞죠? 자 어? 아! 우르르 왔을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됐고 오? 손대이가 저? 아 이거! 와, 타이밍이 야속합니다. 이러면은 B사이트 가야죠. 피해 망사 던지고 하나요? 그냥? 정원 진입 신더 쭉 피해망사 던져주고 이러면은 체크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뒤쪽까지 한번 봐주고 있습니다 신더가. 자 여기까지 먹혔으면은 사실 권초를 리테이크는 힘들고요. 네. 상대방 총기라도 빼는 식으로 가야겠죠. 앙타코스 나 아그네스 바른 거예요. 감각적인 스몬샷. 예. 자 신더의 총기를 빼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예상대 뒤에 오는 거 체크했나요? 체크 중이야. 체크 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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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서 지금 첫탄이 예. 미스 나면 스프레이즈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중요한 건 여기예요. 램프. 램프가. 아, 램프가. 램프가. 아 무쳤네. 그랬어. 램프가 무너져요 이러면. 아 그랬어. 이걸 하려고 A 램프를 밀었고 넘어스러 왔어요. 자. 치밥. 근데 아 그러네 신더가 앞쪽에서 신더가 2킬. 이러면 치밥 가야죠. 하나. 치밥. 치밥. 아! 왔더니 두 명. 그래도 2대1? 아, 그대로 마무리가 되네요. 치밥이 들어오기 네. 전에 신도의 2킬이 좀 날카로워. 예. 어차피 한 방이라면 경갑이다. 오, 이거 위험했어요. 프링 예. 길막했다가 만약에 치밥 죽었으면은 어우 난리 났습니다 이거. 서로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부리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네. 아, 치밥이 한 발 빨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프링에게만 빗사이트를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스파이까지 다운됐거든요. 자 크레이지 햄스터는 그냥 지금 본인들이 있는 각에서만 지키고 총기를
뭐 악기잔한 판단 또는 상대가 크레드가 말려 있다 보니까 라운드를 주더라도 총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게 낫거든요. 무기력하게 지는 것보다는 이런 순간 자 그래서 이어 나갑니다. 네 사륙군의 분노를 밀어내면서 그렇죠. 아, 잠시만요. 뭐 제 3의 눈 있나요? 다 찍어버렸어요 그냥. 자 그럼 스파이크 설치까지. 이러면 아그네스 램프 전진 수비하고 있고요. 막을 수 있죠. 아그네스 자 이러면 램프는 뭐가 되는 앙타코스고요. 그러면 아그네스에게 하나 그리고 소바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유진이 스파이크 앞쪽까지 오긴 했는데 위치 로즈 무게치 던져버리면서 신경절도. 이러면 제트 위치 특정됐죠. 그리고 긴 총이었어요. 총기를 봤더니 오퍼다. 네 자 이러면은 굳이 픽을 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기다렸다가 텔레포트를 통해서 그냥 총기만 아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잼스터 자 잡으러 가나요 이거? 오퍼는 못 참지! 여기까지! 아 이러면은 네! 아, 승리 굳이 아우 바로 들어오네요 역습으로. 오! 오! 슛도! 그리고 역습이어서 괜찮아요. 예. 위치까지 파악했어요. 이거 한번 페이크 넣어줘야죠. 사운드 내면서 자 인파도 안쪽 들어왔습니다. 어? 와 근데 스파이크 설치? 걔도 이겨? 한 번은 막아냈는데 넘어오는 거! 아 시크릿!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스파이크 설치 안 됐고요. 네. 자 이러면 2대2 싸움 그냥 이루어지는데 스파이크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해야 돼요. 이러면 다코스는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두 개로 좁혀져 있는데 네. 아, 뭐 포기하긴 일러요. 2대2라서 네. 할 만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자. 불안한 게 심적인 부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네. 지면은 이거 지켜내면 앙다코스가 그래도 할 만한 상황까지 가는데 그냥 포기하기도 힘들어요. 크레이지 엠스는 이번 라운드 가져온 거의 확정적으로 매치 포인트라서 매치 포인트,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퍼의 카메라가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카메라를 넣으면서 들어갈 확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그러기에는 먼저 가겠다. 자 그래서 자 위치가 와 시크릿 잘 봤죠. 이러면 그리고 2대1 아 총기가 보이죠. 아 이게 하필 총기가 네 그리고 신더 진입 시크릿 뒤쪽으로 살짝 빠졌고요. 머리 보였죠 시크릿. 시크릿 와 이거 중요한 건택이었어요. 오? 오? 치마까지 램프 침판 거 잡으셨죠? 인파 입장에서는 와 신더 와 네, 좋은데요 공격대 확실히 플릭스 상대방의 각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빗나갔죠 이거? 네 어 이러면 설치는 되겠는데 할만해요. 인파가 좀 이거 그냥 과투자에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경절도까지 써가지고 그냥 예, 위치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네 그쵸? 욕탕 걸렸어요. 이러면은 바로 붙어야죠. 그렇죠. 나머지 라스트는 아. 욕탕이다. 이러면은 해체 붙고 욕탕 예. 다코스에서의 침밥이 남아있어요. 역습 자 이거는 B세팅을 한다는 척 하는 건데 들어보나 그냥? 그냥 들어가보는 자 해보다가 안 되면 돌릴 거예요. 예. 아 근데 인파가 죽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인파가 죽으면 돌릴 수 없어요. 그냥 가야죠. 그냥 가야 돼요. 했습니다. 스파이크 아 실반 시크릿 실반 스파이크 떨어졌고요.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했는데 결국 마무리 11대 10 집어넣은 데미지를 살짝 입었습니다. 자 올빼미드로 먼저 집어넣으면서 네 오퍼레이터의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가나요? 가나요? 이거 램프 사운드 들었을 텐데요. 네 오, 지켰어요? 저 막 뛰어가요 이거 지금 썬데이 와 야 오늘 썬데이는 백발백중? 예.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러면 수비 입장에서 연막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크레이지 햄스터는 뒤쪽에서 막아도 괜찮아요. 치밥이 하나 끊어놓고 이거 스파이크 드랍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야, 꼼꼼하게 지금 욕탕 보고 있어요. 치밥. 네. 치밥. 와! 치밥. 변수 차단. 이러면 욕탕은 정리됐다. 스파이크는 떨어져 있고 어떻게 하나요? 어, 이거 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램프 쪽으로 침판하는 과정에서 손에 힘써 잡아냈고 1대1. 오? 자, 누가 제트인가? 제트는 제트! 아! 오늘 저녁은 치밥! 네. 지금 일부러 리테이크 되는 쪽으로 지금 보는 거 같고 수격 화살로 일단 한 번씩 30초 던지는 남았습니다. 그렇죠, 궤도 이격인데 아, 이거 썬데이가! 아, 좀 급했어요. 네. 썬데이가 네, 나오는 거를 좀 봤어야 되는데 일단 녹탕 쪽에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확실히 지금 스파이크를 계속 설치 못하게 괴롭히고 있는데 문제는 욕탕이거든요. 오! 어? 그리고! 잠시만요. 자, 욕탕까지 못합니다. 크레이지 햄스터 7시간, 9초, 7초, 8초 설치 안 돼요? 네. 마지막? 고려 이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다! 이러면은 먼지 매치 포인트는 앙다코스가 11, 11 안 보였어요. 자,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끊겨도 대박. 아! 너무 예쁘게
스파이크 운반자가 처치되었습니다. 떴어요. 이러면은 네. B 사이트 세팅 어느 정도? 연막도 못 쳤습니다. 이러면은 큰일 났죠. 크레이지 햄스터. 남시간 50초. 그 와중에 앙다쿠스 진짜 침착해요. 돌릴 것까지 생각해서. A 세팅. 비창문도 치밥 선수가 계속 체크를 해 주고 있고 들어왔거든요. 진입. 네. 아그레스. 아, 치밥 잡았어요. 치밥 정리. 자, 근데 이거 밀어냈으면 할 만하죠. 네, 할 만하죠. 역습 써야 됩니다. 이제 아끼면 안 돼요. 시간이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감자 때문에 아, 그랬어. 막기 직전에 아그레스 잡았어요. 네. 와우. 장난 끝이야. 역습? 역습. 한 번에 진짜 모든 걸 역습시키겠다. 자, 같이 가야죠. 같이. 피닉스가 아, 했어요. 했어요. 한 명 남았어요. 2대1. 과연? 그리고 넘어오는 거 아그레스. 오! 유진. 자, 이러면 정찰용도 있고 충격도 있고. 네. 자, 이러면 천천히 침착하게 연막 꺼질 때까지 정원 쪽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오. 페이크예요. 오, 그냥 깡. 자, 해체하고 있어요. 들어가. 신도. 오, 신도 지금 떨렸어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오퍼의 위치를 잃었어요, 아그네스가. 그렇습니다. 갑옷도 없다는 거 생각했는데 몸 박혀도 죽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커브볼. 커브볼 이후에 진입.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게 아, 커브볼 이후에 텀이 너무 늦었어요, 이게. 네. 이러면은 아, 창문 라인까지 갇혔어요. 신도는 갇혔어요. 갇혀 있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어?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신도. 신도. 이게 뭔가요? 크레이지 햄스터. 이게 뭔? 자, 와, 걸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몸을 숨겼어요, 피롱에서. 자, 이거 피닉스 혼자인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볼빼미드로 먼저 충격 화살. 드론 진입 위치 확인됐습니다. 과감히 그러면 어! 괜찮아. 스모그자 타이밍이 아, 이거 프리까지 인파 정리. 자, 3대 2. 아군이 한 명 남았어. 스파이크 드랍이면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전진 나옵니다. 아그네스. 아그네스. 바로 정리. 이러면 빠르게 지금 진입해야죠. 빠르게 진입해야 되는 게 오포가 자리 잡기 전에 만들어야 돼요 지금. 네, 그렇죠. 와, 스파이크 배달 완료. 치밥은 거의 뭐 특급 배달 싼데요? 맞습니다. 두 Z가 성향은 다른데 굉장히 꼼꼼한 플레이. 와, 아그네스. 아, 그래도 유진이 네. 둘. 유진이 둘. 이 싸움 중요해요. 오. 아, 이러면은 앙다코스가 가져가는 라인인데요. 그리고 이미 후방에 빠져서 몰리 위치까지. 네. 네. 위치 특정됐고요. 이렇게 되면 소이타 더치가 잡아놨어. 와, 만들어냅니다. 시크릿. 라인인데 목욕탕에서 계속 끊기는 싸움들이 나와서. 네. 와, 이게 뭔가요? 스파이크. 이게 뭔가요? 다운. 어, 이거. 자, 연막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네. 없습니다. 이러면 안전 상황에서 아그레스. 아그레스. 아, 치밥의 오퍼. 제트 차이 보여주고요. 자, 이러면 러즈의 위치가 자 너무 예상이 안 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네. 자, 이러면은 오퍼레이터를 먼저 떨구게 된다면. 어, 근데 치밥 지금 보고 있는 거 없죠? 야, 이걸 보고 있나요? 진짜 궁금해요. 넘어오는 거 체크. 아,